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원 수업을 듣기 위해서 LA로 떠나는 날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일주일 모다모다 샴푸를 가지고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호텔 샴푸를 사용하면서 머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다모다 샴푸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호텔 샴푸를 사용했고요. 8일째 머리를 감고 작은 아들과 함께 신발을 사러 갔던 매장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아들이 워싱턴 DC로 기숙사를 가야 돼서요. 이것저것 물건을 사다가 영상을 찍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녹화하고 있어. 색상 잘 보여? 갈색. 보여. 머리카락이 잘 보이고. 엄마가 여행 가는 동안 열흘 동안 머리를 안 감았고, 안 감은 게 아니라 모다모다 샴푸를 안 썼거든. 그 다음에 오늘 와서 머리를 감고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엄마 머리 되게 부드럽다, 모다모다 하니까. 머리 지금 되게 멋있어. 되게 이쁘지? 그러니까 모다모다 한 달 쓰고 열흘 일주일 안 감고 그 다음에 다시 쓰니까 더 예뻐진 것 같아, 머리 부드럽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까 엄마 보고 너랑 누나라고. 누나. 엄마 보고 너랑 누나라고. 누나. 모다모다 샴푸 덕분인가요? 작은 아들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누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7일에서 10일 정도는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10일이 지난 후는 흰머리 뿌리가 올라와서 살짝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큰아들 학교에 들러서 옷도 사고 한인타운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LA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또 아들 대학원 기숙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전제품 가구도 모두 새것이었고요. 여기서 신혼생활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넓었습니다. 사실 아들 기숙사 비용이 애틀랜타 집 모기지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아들 기숙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구매해주고요.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 후 LA에서 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샌디에고로 기차를 타고 2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침 저희 호텔 앞 바닷가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이쁘다고 사진도 찍어주는 우리 작은 아들. 이게 너무 오래돼서 잘 안 된다. 신나게 먹고 사진 찍고 동해바다 같은 느낌의 저녁 노을을 보면서 마스크 빼고 또 바닷가에서 아들과 남편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정말 샌디에고도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부러웠어요. 제가 샌디에고를 간 건 바로 대학 친구 때문이에요. 친구의 지인들이 저를 만나면 꼭 머리 확인하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샴푸만으로 염색이 되는지 확인하라고요. 친구도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제 사진을 찍어갔어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요. 호텔 샴푸를 쓰면서 머리가 왕창 빠지긴 했는데요. 샴푸가 변하면 이렇게 머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모다모다 샴푸 한두 번 쓰고 포기하지 마시고 몇 번 더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 못생긴 얼굴 보지 마시고 머리만 봐주세요. 일주일 정도 샴푸를 안 썼을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모다모다 샴푸 한 달 사용 후 머리 색상이 얼마나 유지될까. 기존에 갈변된 색상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저는 8일 정도 후에 흰머리가 올라올 것 같아서 얼른 머리를 감았습니다. 염색이 필요 없는 모다모다 샴푸. 얼른 아마존 온라인에서 판매도 하고 여행용 작은 패키지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랜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